안녕하세요. 멸치꽃 이현설입니다. 오늘은 몇 년 전 제가 방송 촬영을 했었던 동굴이죠.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동굴은 가파른 산을 한참 올라야 하고 한 능선 쪽에 있는 동굴로 나뭇잎과 풀들이 없는 겨울철에는 입구가 보입니다. 저 앞에 동굴 입구가 보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동굴 위쪽 움푹 들어간 곳이 보이는데 저곳은 몇 년 전부터 동굴이 무너지고 있어 땅이 푹 꺼진 곳이라 보시면 되겠죠. 동굴 입구에 도착했는데 오랜 풍화작용으로 인해 돌들이 갈라지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. 동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커다란 돌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가운데 기둥처럼 동굴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은 돌도 균열이 많이 간 것을 볼 수 있군요. 동굴 천장에는 돌들이 균열이 심해 금방이라도 돌이 머리 위로 떨어질 것만 같은 기분에 눈꼬리 오싹 해줍니다. 여기에도 아니 동굴 전체 바닥에 크고 작은 돌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. 아마도 해빙기가 되는 봄에는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동굴을 발견하면 저처럼 모험하지 말고 지나치는 것이 상책입니다.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바닥에 눈이 조금 쌓였는데 이것은 동굴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늘로 커다란 구멍이 난 것인데 동굴 밖에 나무들이 서 있는 것도 보입니다. 아래쪽도 여러 개의 구멍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동굴이 무너지기 전 겨울에 오면 이곳 동굴 안에는 크고 긴 고드름이 수십 개가 매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고드름을 볼 수 없군요. 동굴 안쪽에서 바라다 보이는 입구 쪽과 구멍이 난 곳 모습입니다. 바닥에 동굴 전체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돌들을 보니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습니다. 전에는 동굴 입구만 있었는데 이젠 아래쪽이고 천장 쪽에도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동굴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. 이쪽은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.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동굴에 들어온 것은 무모한 일이기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곳 동굴에 다시 들어오지 않을 생각입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동굴에는 절대 들어가선 안 되겠죠. 정말 위험합니다. 여기는 동굴이 수직으로 뚫려 있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.
뭔 모르고 들어왔다 빠지기라도 한다면 절대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. 위쪽에 작은 덩어리 개미집처럼 연결된 것을 볼 수 있고요. 동굴 입구에서 들어왔던 좌측으로 빠져나가는데 바닥에 돌이 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안쪽에서 바라다보는 동굴 풍경이 멋집니다. 이번엔 반대편 동굴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. 여기는 입구가 작아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우측에 누군가 일부러 돌들을 쌓아놓은 것 같아 보이고 가늘어진 밑부분이 동굴 전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굉음을 내며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. 온전 눈이 바닥에 쌓인 곳에 들어갔고 가운데 무너지지 않은 돌이 바다 위에 다리를 놓은 것처럼 길게 이어졌군요. 저 앞쪽에 반대편 입구가 보이는데 빨리 동굴 밖으로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. 동굴 밖으로 나왔고 위쪽은 어떤지 살펴봅니다. 여기가 산 능선인데 동굴이 무너져 움푹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데 폭염 지대가 있는 산은 간혹 이런 동굴들이 있으니 산행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.